물론 양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양파 좀 넣고 붉은 피마 푸른 피마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프레시 양송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서 또는 푸른 고추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. 요거를 가볍게 볶아주세요. 이제 고기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식장에 아니면 또는 이제 팬이나 또는 이런 전자레인지에 이 뜨끼알을 좀 이렇게 데쳐줘. 여기서는 가볍게 묶어줘도 좋은 게, 이, 팬에 나갈 거거든요. 돌릴 때는. 여기에다가, 우리가 구워놓은 닭을 길게 썰어줘. 그래서 따뜻하게 나가면. 자,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닭고기였는데 소고기는 다 이렇게 삶아 올 수가 있겠죠? 식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흰고추를 좀 흰고추를 부악함을 싸먹을 수 있는 게, 그 다음에, 싸우고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주면 좋죠. 이렇게 해서, 그 다음에 이제, 이렇게 한 세트가 됩니다. 그래서 같이 이걸 가지고 싸먹는 방법이, 이 안에 채소와 함께 조금 더 넣고 알아서 드시면